자, 그럼 이번에 재정 조정 제도와 지방 정부의 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할 거고요. 슬라이드 내용은 좀 짧습니다만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가 노력해서 자체 수입을 늘리면 그만큼 재정의 여유가 생길까요? 노력해서 돈을 더 벌어왔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늘어난 만큼의 여유가 생길까요? 실제로 생기는 것이 맞겠죠, 논리적으로는. 자, 그런데 답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다, 아니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방 재정 조정 제도라고 하는 특색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학습에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재정력 지수를 산출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죠.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정인데요. 기준 재정 수요액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 개별 지방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그 지방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데 소요되는 그렇게 하는 데 소요되는 그이 비용의 총액을 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 재정 그 지방 정부가 지방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80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80억인데 그러면 이제 수요액은 100억인데 8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방 재정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비용을 주는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기준 재정 수입액은 지방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액의 80% 정도를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방 정부가 80억을 걷어들인다고 가정을 할때 기준 재정 수입액은 총 64억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주는 보통 교부세액은 바로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이 기준 재정 수입액 64억을 뺀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36억이 나오죠. 근데 이 36억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 정부마다 이렇게 모자라는 금액을 다 산출해 보면 앞서 지방 교부세의 재원으로 할당해 놓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그 총액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수 있는 돈보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배분해야 될 돈이 더 많게 되죠. 그냥 넘는 부분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조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정률을 보통 우리가 85% 정도 일반적으로 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36억을 줘야 되는데, 즉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이가 36억인데, 여기에 조정률을 85%인 0.5% 곱하면 30.6억을 보통 교부세로 중앙정부가 이 지방 정부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는 지방세 수입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이 80억과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받는 30.6억을 합쳐서 110.6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기준재정 수입이 100억인 상태에서 좀 노력을 해서 지방세를 더 걷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가 걷을 수 있는 지방세를 다 걷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못 걷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납 지방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동팀이 가서 이 세금을 더 추징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예상이 돼도 100% 걷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덜 걷는데 실제로는 덜 걷게 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가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수입액을 좀 늘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전에는 80억이었던 것을 90억을 걷는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재정 수입액은 이 지방정부는 실제로 90억을 걷었지만 중앙정부에서 계산할 때는 여기에 기준세율 80%를 그중에 80%만 거둬들였다고 계산을 해서 0.8을 곱하면 7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실제로 거두는 금액을 72억으로 중앙정부는 계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준재정 수입액입니다. 그러면 수요액 100억에 기준재정 수입액이 72억이니까 28억이 모자라죠. 이 부분을 줘야 되는데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억을 다 주지는 않고 여기에 조정률을 곱해서 주게 됩니다.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28억에 0.85를 조정률 85%를 곱하면 실제로 23.8억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금액이 보통교부세액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90억을 거둔다고, 지방세로 90억을 거둔다고 가정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90억을 걷고 23.8억을 받으면 총그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113.8억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모든 것이 같고 지방정부가 80억으로 지방세로 80억을 거둘 때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0억을 더 거뒀을 때 전체 총 가용한 예산의 차이는 얼마가 되느냐를 살펴보면 80억을 거둘 때는 110.6억, 즉이 지방세 수입액과 보통교부세를 합쳐서 110.6억이 되는 데 비해서 지방세로 90억을 거뒀을 경우에는 113.8억으로 약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두 차를 계산해 보면 3.2억이 증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80억을 걷다가 90억을 거뒀으니까 10억이 늘어났죠. 10억을 더 거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10억이 더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증가하는 금액은 3.2억, 3억 2천만 원만 증가합니다. 왜냐? 지방세 수입을 더 거둔 만큼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방 재정 조정제도는 지방정부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 서비스와 또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과 실제로 거둘 수 있는 비용의 차를 계산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제공해 주는데 지방정부가 세액을 더 거두면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됐죠. 줄어드는 만큼 중앙정부가 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조정제도 상의 보통교부세 산출 방식에 따라서 산출을 해보면 10억을 거둬도 3억 2천만밖에 총수입이 늘지 않는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한 지방세 수입의 32%만이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세를 늘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세를 100% 거둘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을 걷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외부의 어떤 그 세원을 더 유치하거나 또는 그동안 걷지 못했던 비용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액수가 더 올라가는데 그또 올라가는 더 거둘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기대만큼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금액을 더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예산으로 보면 그중에 32%만 냈게 되니까 자기 게 되니까 억울한 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지방 정부들이 지방세 수입액을 늘리는 데보다 세외 수입을 늘리는 데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고, 앞서 제가 이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보 노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가 주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보통교부세는 재정조정제도의 요소로서 재정 형평화의 가장 중요한 기제,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재정을 형평화, 차이를 줄여주는 기제라는 거죠. 즉, A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B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걸 그대로 나누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도 중앙정부가 모자라는 곳에 돈을 더 줘서 조금 줄이자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림으로 비유를 해보면 아버지가 각 아들들에게 1층에서 3층까지의 수입은 각 자식들이 다 쓰도록 하고 나머지 4층 이상의 수입을 다 가져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층수가 높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오겠죠. 반면에 둘째 아들이나 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층수가 낮기 때문에 좀덜 들어올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거둬들인 걸총 재원으로 국세로 가지고 있는, 이게 국세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데, 각또 이 자식들이 자신이 각각 그 분가를 다 했기 때문에 살림을 하고 또 해당 자기가 책임을 맡은 그 관리 건물들, 이게 자기 지방 정부가 되겠죠. 그 지방 정부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에 해당한 부분을 다 합쳐서 실제로 1층에서 3층까지 거둬들이는 각 자식이 거둬들이는 수입과 또 실제로 각 자식들이 생활비와 그 건물을 통째로 관리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을 해서
첫째 아들은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만 둘째 아들이라든가 딸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통 교부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수입이 좀 적은 자식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줌으로써 잘 사는 아들과 그렇지 못한 자식 간의 경제적인 격차를 줄여주는 것. 이게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재정 형평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이 기대를 하고 도입 운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상쇄되는, 즉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이 일정 부분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방세 발굴 요력을 각히고 지방정부는 세외 수입을 확대하는 데더 치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만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 연구자, 우리 유지원 교수가 연구해 놓으신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보통교부세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도표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액원 확보 노력과 노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